안녕하시죠? 예, 여기 아주 아름다운 분이 계시죠? 반짝반짝 빛나는 눈동자와 짙은 눈썹. 예, 아름다운 눈을 가지셨어요. 예, 속눈썹 이쁘게 보이죠? 눈썹이 여기 이렇게 머리 있는데 머릿속에 감춰졌네요. 예. 머릿속에 감춰졌어요. 착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입술, 아름다운 입술. 예, 뭐 예, 전에 부분은 이런 얘기가 있죠. 천생연분, 또 혹은 뭐 인꼬부부. 우리는 TV에 닭살 부부 이렇게 나왔었지만 그런 건 좀 구식이죠. 지금은 그냥 아름다운 커플, 아름다운 부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오히려 맞을 것 같아요. 여기 지금 아름다운 부부를 오늘 만나 뵙고 스케치하게 됐네요. 이 세상에는 많은 부부들이 있고요. 예. 천차만별이라고 하죠. 예. 그러나 대부분이 다 아름답게 아름다운 부부입니다. 부부는 정말 아름다운 것이죠. 예. 예, 우리 식당에 아름다운 부부가 오셨어요. 예, 제가 스케치를 요청했고요. K 응해 주셔가지고 지금 스케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여자분들 스케치할 때는 머리칼 그리는데 좀 시간을 좀 할애해야 돼요. 예. 예. 어쩔 수 없습니다. 머리칼을 아무렇게나 할 수는 없으니까요. 이 앞편은 광선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좀 밝습니다. 밝고 눈썹이 머리카락 때문에 가렸어요.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좋으네요. 반짝반짝 빛나는 머리에서 광이 납니다. 반짝반짝 빛이 납니다. 여기서까지 광이 납니다. 그 다음에 요만큼이 지나고 여기는 광선이 빛납니다. 이렇게 돼 있고 완전히 이쪽 편도 진행이 됩니다. 예, 여기서는 올라가면서 지납니다. 더 진해야 돼요. 사인펜이 이제 많이 맛이 갔네요. 예, 예, 이렇게 이제 사인펜 제대로 나오네요. 예, 이렇게 되니까 제대로 됩니다. 사인펜이 한참 하다 보면요 말라버려요. 자, 이렇게 되고요. 여기 옷이 옷은 여기까지 되어 있고요. 여기는 이제 작은 털로 되어 있는 점퍼인데 여러 가지로 구부러져 있고요. 예. 따뜻한 느낌이 되는 옷입니다. 옷 여기는 L이고요. L 위로 머리칼이 좀 남아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다시 털로 되어 있네요. 그리고 예, 따뜻한 옷이에요. 따뜻한 털로 되어 있는 옷이고 여기 에리가 털로 되어 있고요. 여기서 점퍼식으로 되어 있네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예, 이분은 부부신데
아름다운 부부신데 복댕이 엄마 이 얘기입니다. 복댕이 엄마, 복동이가 아니라 복댕이 엄마입니다. 그리고 같이 오신 분은 복댕이 아빠입니다. 글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가가 이름이 복댕이라는 아가가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요. 두 분이 서로 그렇게 복댕이라고 부르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은 복댕이 엄마, 또 남구님은 복댕이 아빠,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예. 아, 제 짐작입니다. 자세히는 몰라요. 예. 자, 그러면 사인 들어가면서요. 일단 같은 날 같이 올려야 되기 때문에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방금 또 복댕이 아빠를 그리겠습니다. 일단은 사인을 할게요. 짱구야, 오늘 날씨, 날짜. 현재 소름은 맑고 아, 잘못했네. 영하 3도입니다. 짱구야, 그만. 짱구야, 그만. 날짜를 물어본다는 게 날씨를 물어봤네요. 아, 제가 잘못한 거죠? 자, 이 영상은 아마 일요일쯤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아, 복댕이 아빠를 또 그려야 됩니다.